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시간. 아마 오늘 엔비디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게 오시지 않았을까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장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진행상 그대로 얼굴에 만면에 그 미소가. 아, 예, 예. 아주 긴장했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예, 예. 엔비디아 최근에 어쨌거나 그 전망이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보통 실적 발표 네네. 잘하고 좀 내려갈 줄 알았어요. 네, 공급망 이슈 때문에.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히려 전망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예.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봤더니 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줍니다. 슈카님도 보유하신 종목 엔비디아 축하드립니다. 제가 2부에서 그 아마존 주식을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올해 실망 주식으로 아마존 앞으로, 예, 앞으로 좀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예.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리나요? 이미 한 1년 반 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아마존이 특별한 모멘텀이 아직 없습니다. 네. 모멘텀이 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 그 이미 지금 꽤 보여 왔습니까? 제가 진단하게 해드릴까요? 저만 사면 그렇게 그 시간이 걸린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아 근데 실제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예. 보통 이제 보게 되면 그 한 번에 확 올라가 버립니다. 예. 오래 멈췄다가 한 번에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절대 팔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떤 모멘텀이 나올 것 같은데 1년을 넘게 이러고 있는데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니, 아마존 보유하신 겁니까 진짜? 아마존 주자 주 아마존 뭐 100주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까? 뭐 1000주씩? 한두 주 있습니다. 한두 주? 예예. 예. 그게 1000주가 있으면 뭐, 제가 뭐 예. 여기서 예.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예, 예. 여러분들 오늘 일단은 축하드려야겠죠? 아 많은 축하드립니다.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보유하신 예, 지금 뭐 엔비디아 하신데. 지금 예, 채팅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뭐 부사장님을 향한 아주 뜨거운 그 환호와 네. 환호성. 아유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여러분들 예, 예. 지표 먼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예,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네네. 아시겠지만 이제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지표인데 26만 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떨어진 거고요. 26만 네네. 7천 건이었으니까 떨어졌고 또 팬데믹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갖고 계속 떨어지네요. 20만 네. 건 초반이면 팬데믹 이전 수치입니다. 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이 0.23%, 다우가 0.05%, 반면 나스닥이 0.52%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되겠죠. 예, 예.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보고 다시 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그 아마라는 표현을 많이 듣네요. 예. 아마요? 예, 아마 근데 아마도 그러시길. 아마 일부러 아, 아마도는 해서. 예, 보통 이제 예. 아마존 얘기할 때 한 쓰는데 예, 그건 전혀 아마존과 상관없는 예, 진짜 아마도였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세 가지인데요. 리비안과 루시드의 급등은 시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다라고 좀 어떤 전문가분이 얘기하신 걸 예, 제가 좀 한번 가져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던데요. 어제였죠? 그렇죠, 어제였죠. 예, 어제 오늘 아침까지 예, 빠지는 예. 그런 모습 보였는데. 솔직히 저희끼리 얘기지만 이제 와서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너무 과도한 게 올라간 게 아닌가. 왜냐면 올라갈 때 절대 얘기 못합니다. 보유한 분들이 짜증이 나거든요. 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왜 뭐라 할까? 근데 시장의 승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조만간 떨어질 거를.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좀 자기가 잡은 종목을 가져가면 어떨까 좀 더 네. 말씀드릴 거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잉을 한번 이제 매수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보잉. 저 같으면 지금 매수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입니까? 저는 예 저는 아~ 제가 주식을 안 합니다. 제가 네 예, 왜 제가 보잉을 눈독 들여 보고 있었는데 지금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시만요. 아 근데 저는 주문 좀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다가 이제 왜 그런지 보시면 예, 되고요. 예. 제가 주식을 안 하는 이유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증권사 직원분들은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매일 시세를 봐야 되고 매일 리포트 보고 혹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예 끊으려고 해서 노력 안 해서 거의 주식이 없는데. 담배도 아니고 그걸 또 끊으려고. 좀 끊으려고 예, 노력을 예,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예. 이제 마지막 보직이 영업부장이었는데. 네. 이거는 영업부장으로서 가장 큰 미션이 뭐였냐면 주식을 덜 하는 거예요, 덜 하는 거. 영업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 비밀만 해갖고. 예. 사실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CNBC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전문가 나오시면 그 옆에 화면에 띄워주고요. 보잉을 매수하고 있는지 보잉 얘기할 때 이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그렇죠. 예, 가족이 보유하고 예. 있는지, 그 회사가 보유하는지 딱 보여줍니다. 네. 만약에 내가 보잉을 막 신청하는데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객관적인 걸 보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한 저는 그걸 빨리 한국에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한국 어디 나 어디 있어요? 아, 방송에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펀드 방송.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할 때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당연히 다 보고 해야 됐고요. 보고하는 거죠? 공개하는 건 아니고. 공개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마지막에는 주식 거래를 아예 막더라고요. 주식을 개별 주식을 못 사고 ETF로만 통해서 그렇죠. 펀드로만 통해서 어떤, 접근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야 이러면 주식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예, 그 말이 맞다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할 것 같아서 아니 뭐 매매를 많이 하시고 그러신가? 아니면, 아니요. 아예 매날 하나하나 할 때마다 허락을 다 받아야 되고요. 까다롭게? 예,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주식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점점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되는 거죠. 거의 뭐 일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본도 주식 하나 사려고 그러면 책으로 뭐 보고서를 내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왜 팔았는지 왜 팔았는지에 대한 소명도 막 미리 해야 되고 그렇죠. 파는 것도 며칠 전에 미리 보고 해야 되고 내가 제가 몇 월 며칠 날 팔겠습니다. 근데 막 팔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격이 또 급등하면 팔기 싫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판다 그랬는데 왜 안 팔았냐고 그것도 또 막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지 컴플라이언스가 많이 높아졌지 않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시죠? 뭐 짜증 난다 이거 못 참겠다. 아, 그것 때문에 그만두기엔 너무 조금 있어갖고.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은 뭐 옛날 얘기니까 예, 한번 자연스럽게 얘기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S&P 500 헝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제가 이제 헝다를 잘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헝다 관련 리포트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니까 네네. 이분들의 얘기는 파산할 거다는 얘기예요. 파산. 파산시킬 거다. 파산시킬 것이다. 왜냐면 이제 그 본연의 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차를 만들면 차를 팔아야 되고 이거 집을 팔아야 되는 회사 아닙니까? 네. 집을 팔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다음에 껍데기만 있는 전기차 업체가 또 있던데 그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네네. 돈을 벌 수 있는 아예 능력이 상실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이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11월 27일 날 제가 일단은 그 온라인 세미나를 하는데 예. 지금 저희가 제가 3일 만에 지금 처음 홍보하는데 혹시 제가 한번 우리 슈카님들 오셨으니까 저희끼리 예. 얘기지만 제가 미국 주식에 대한 사업을 혹시 꿈꾸시는 분들한테 제가 잠깐 1분 동안만 한번 조언을 좀 드려볼까요? 예예. 예. 네.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면 그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사업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물론 증권사 출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주식 사업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미국 주식 사업이라는 건가요? 미국 주식 투자 사업이니까 뭐. 영상을 판매한다든지 콘텐츠 판매한다든지 좋죠. 뉴스를 쓴다든지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데 그 높으신 수요를 우리가 콘텐츠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생각 드시는데 사실 다 망했습니다. 거의 다 망했어요. 뭐 잘 됐다는 건 아니고요. 다 망했는데 필요하다. 예, 필요하죠. 예, 예. 엄청 필요한데 예. 망했습니다. 망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다가 막 없어지고 하다가 네. 막 없어지고 또 중단하고 끊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월가에서 오시면 되게 많거든요. 네. 내가 와서 한번 해보겠다. 다 망했, 다 돌아갔습니다. 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 같은 게 여러분들 주식을 하나 듣는다고 들으면 만약에 슈카님 저한테 뭐 얘기하면 A라는 주식을 듣고 나서 이걸 내가 한번 검증을 해봐요, 검증. 검증 어디서 하십니까? 뭐 네이버 같은 데 가서 하고, 게시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보지 않겠습니까? 무료부터 보고 모르는 거죠? 예, 실적도 보고, HTS 가서 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보는 게 게시판. 네. 그게 뭐, 약간의 뭐라 하든 뭐 하든 참고하는 거죠. 근데 미국 얘기를 딱 들은 순간에 어디 갑니까? 미주미 갑니다. 그건 이제 저희 쪽에 말씀이고, 예, 예. 미국 주식은 내가 궁금한 걸 풀어줄 만한 곳이 없어요. 그쵸, 예, 예. 사이트가 없습니다. 아예 네네. 게시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면 많은 분들이 써왔던 블로그에 있는 글을 참고하나 네. 카페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근데 카페에 이용할 때 그분들이 사실은 좋은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핫한 종목을 하다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하시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종목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시고 안 되는 건데 저희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하고 있는 사업이. 네. 사업체 그나마 입이 풀칠하는 사업체가 네, 네. 그 여러분들 좀 응원이 필요하니까. 아, 미주미 응원해달라는 말씀을 얘기하신 거죠? 아니, 예, 예. 그것도 예. 있지만, 잘 안 된다, 사업이. 아, 그래서, 미주미 예. 어렵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강의를 들어달라, 이게. 아, 예, 그래서 강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제가 얘기한 부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냥 허투루 얘기한 게 아니고, 혹시 진짜 꿈꾸시는 분이 있으면,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제가 리비안 루시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렇게 월가에서 얘기합니다. 이제서 얘기할 때가 됐구나. 어제까지는 얘기 못했습니다. 네. 하면 공격받아요. 야, 네가 루시드는 아냐? 네가 리비안 아냐? 이런 거죠. 그래서 종목교 받았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어제 적어드린 것처럼 지금 리비안도 5일 동안 70%, 루시드는 12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리비안의 생산 능력이 크지 않다는 다 아시죠? 뭐 아직은 그렇겠죠. 다 알죠. 네.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뭐 네. 혹시 아 이거 큰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있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루시드도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루시드 이제 내년에 2만 대 만듭니다. 생산을 하면 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예, 예. 이제 꼴랑 2만 대 만들고 폭스바겐 하루에 2만 대 만드는데 누구는 하루에 2만 대 만들고 누구는 1년 동안 2만 대 만듭니다. 그다음 리비아는 첫 6개월 동안에 24억 달러 손실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미. 얼마입니까 이게? 약 3조 원. 네네. 손실을 본 거예요. 30억 원에. 근데 뒷배가 뭐 아마존이 있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매수 하나를 봤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딱 제가 적은 겁니다. 두 가지. 테슬라 성공 과도를 따라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테슬라에서 배운 예, 네, 그런 처음에 큰 상승폭을 예, 예. 보기 나도 한번 참여해볼까? 약간 욕심이 난 거죠. 그런 부러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단기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거스르는 기업은 없다는 거 딱 머지 박아두시고 투자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 흔들리거든요. 야 리비안 오늘 올랐어. 5일 동안 올랐어. 어제 어떤 옆집에 샀더니 두 배가 났다는 거죠. 그럼 꼭 하시는 건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일단 적어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첫날이었나 월요일이었나 리비안 이렇게 했다가 아주 그냥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뭐 네가 뭐 아마존의 뒷배를 보니까 아니야 아마존이 뒤에서 해주고 있는데 네.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는데 이거는 패스아웃이 아닙니다.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걸 얘기를 또 들어야 될 분도 있습니다. 안 사신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물론 기분이 안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생산 능력을 보거나 네. 현재 손실을 보여주는 구간을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포드를 이길 만한 기업인가 생각이 들고요. 어제 얘기했지만 루시드가 지금 보여주는 3분기 매출이 한 2억 5천만 원 벌었습니다. 매출이. 만 달러인가요? 원인가요? 아니, 원. 원입니까? 2,500, 아니, 그니까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매출이요. 네. 미준비 매출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야, 잠깐만. 예, 예. 아니, 진짜 지금. 날카로운 질문인데 지금. 딱 넘어갈 뻔 했는데. 예, 예,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갔습니다. 예, 예. 안 넘어갔고요. 예. 아, 근데 저를 그렇게 너무 과대하게. 아, 과대하게. 예. 근데 비슷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 근데 포드는 한 40조 원의 매출이 보입니다. 네. 2억 5천만 원과 40조 원의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네. 포드를 이긴 거죠, 루시드가. 네.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투자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 엔비디아 실적을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엔비디아. 네. 제가 파란색 친 건 다 비트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EPS 비트했죠. 1.12를 1.17로 비트했고요. 매출을 68억 달러였는데 전망이 71억 달러 나와주면서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게임도 비트했고 데이터 센터까지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완벽한 네. 완벽한 실적을 보여줬고 전문용어로 이거를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전문용어입니까? 아, 예, 예. 제가 만드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따라합니다. 어쨌거나 예, 예. 그런 걸 보였는데 거기다가 또 다음 전망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한 가지 젠슨왕이 아메다 인수도 기대가 되고 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독점 조사라든지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될 것이다 라는 메트가 나와주면서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작성할 때의 주가였고요. 지금은 팔자를 보는 모습 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오늘은 제가 보기에 사상 최고치는 못 가겠지만 거의 어피스타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혹시 네, 사상 최고치 가격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얼마 전에 갔던 얼마 전에 간 건데? 얼마입니까? 323달러였습니다. 300,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예. 좀만 더 올라가면 3% 남았네요. 거의. 뭐 예. 오늘 당장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중이라도 예.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엔비디아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그 우리의 기대감 또 뭐 AI, 뭐 자율주행, 전기차 뭐 안 되는 데가 손 안 되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게 확인한데 여러분들 뭐 지금 보유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한테 가장 많으신 분 저 알고 있습니다. 언제 파냐? 그거죠. 네네. 아니면 지금 살까요? 아 지금 살까요? 네, 지금 살까요? 이런 거. 근데 네. 그런 건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팔 시기는 아니다. 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슈카님도 오늘 사시면 어떨까?
엔비디아요? 엔비디아요. 저는 보잉이 좀 더. 보잉이요? 예, 너무합니다. 무서워서. 예. 아니, 무섭죠. 예, 예. 지금 무서워요. 무서운 거 예.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만약에 물려버리면 예, 예. 야, 진짜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회복하겠냐 걱정하시는데 다른 기업은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충분하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팔고 가야 됐나요? 아, 아마존을 파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아마존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네. 아마 거의 비슷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보고요. 아마존이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영국에서 네, 발급된 예, 예.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국에서 발급된 영국 비자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네. 그냥 비자가 아니고 영국에서 발급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나라에서 발급된 걸 금지하는 건데 내년도 1월 19일부터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많은 분들이 와, 아마존 잘못했어. 비자가 잘못했다. 얘기하시는데 이건 아마존도 비자도 누구도 잘못이 아닙니다. 확실히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영국이 EU에 탈퇴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EU하고는 0.3% 수료를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EU를 탈퇴하니까 개별 국가로 넘어가죠. 하다 보니까 영국이 1.5%에 과도한 수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넘어간 거죠. 그런데 0.3이냐 1.5냐 1.5냐 그러면 엄청 큰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5배지 않습니까?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아마존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비단 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마스터카드라든지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까지 올릴 건데 보신 것처럼 아마존의 프로핏 마진이 7.5%입니다. 100원 팔면 7.5원이 남는데 네. 여기서 1.5원 뛰면 얼마 남습니까? 확 주는 거 아닙니까? 해서 못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영국에서 비자 매출이 6%니까요. 영국에서 네네. 비자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비자도 카드 많이 긁으면 자기도 돈 버는 건데 네. 이거 만약에 아버지 빠져나가면 어쨌거나 지금 금지하면 매출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비자도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아마존을 보실 건데요. 아마존 역시 비자를 못 쓰면 아쉬운 겁니다. 아마존 전체 매출이 2133억인데 이 중에서 12%가 영국에서 발생합니다. 꽤 크네요. 영국 그렇죠. 비중이. 예. 그러니까 비자도 포기 못하고 아마존도 아쉬운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 뭐가 남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물론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이 크게 한번 질렀지만 이거 하나의 협상의 전략이 아닌가 해놓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1월 19일이면 아직 한 달 이상 남았거든요. 충분히 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비자도 포기 못하고 아마존도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볼 거기 때문에 둘 다가 다시 모여서 한번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기 혹시 이것 때문에 비자가 빠진 걸 본다 그러면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그 저희가 3프로에서 네네. 혹시 30대 젊은 분들이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3프로에서 30대 젊은 직원들이 회식했다는 직원들이, 말씀이시죠? 예, 직원들이.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슈카는 30대가 아니니까 빠지셨고. 아, 저는 20대다 보니까 그렇죠? 끼지 못하겠더라고요. 20대고 예, 예. 저는 40대. 아니, 예, 예, 예. 빠졌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핵심 된 분들이 술을 드셨는데 네. 회식했는데 카드가 엄청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카드 줬습니다. 아, 내 카드를. 역시 부사장님이니까 부사장님 네. 카드를 주셨군요. 예. 그래서 했는데 엄청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할부로 안 했냐 또 막 뭐라 했는데 그런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밖에 나가는 시기고 예. 어쨌거나 카드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비자가 다소 좀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주가 빠질 때 뭔가 좀 사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지금 영국에서의 어떤 이런 사태는 아까 보이는 것처럼 아마존도 포기 못하고 비자도 아쉽고 하기 때문에 모여갖고 예. 아마 제가 보기에 한 일주일 정도 안에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엄청 먹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젊은 분들이 아, 좀 비싸게 먹었나 보네요. 예. 그게 아니고요. 예. 싼 거를 많이 먹더라고요. 아, 우리 삼포지 많이 먹으니까 우리 부사장님의 분노를 과연 감당할 수 있으실지. 제가 급여에서 조금 눈치가 없으셨던 예, 예, 예. 경향이 좀 급여에 제가 좀 예, 예. 빼진 않고 예. 빼려고 하는 그런 예. 액션을 예, 좀 취해보려 합니다. 예. 자, JP모건 체이스의 보잉에 대한 의견을 좀 보여드립니다. 보잉이 중립에서 비중 확대, 즉 매수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목표 주가는요 얼마 안 올렸습니다. 15달러 올렸는데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웰스파가 똑같은 내용으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어제. 네네.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37 맥스 기종의 재인증 임박했다. 저게 돼야죠. 네, 저게 돼.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얘기가 거의 처음입니다. 재인증이 임박. 다시 한번 뜬다는 거죠. 비행기가. 뜨는 네.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787 드림라이더 역시 내년 1분기에 인도가 재개될 것.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재개가 될 수 있고 글로벌 여행 회복도 있고 항공기도 친환경이 변경되고 있는데 보통 항공기에 엄청난 그 탄소가 나온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보잉의 그 기종들이
이거 상당히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아십니까 이거? 저는 뭐 보잉에 대해서 예전에 좀 공부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글로벌 여행의 회복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저 보잉이라는 회사가 저 737이나 저런 787 같은 경우에 특히 737 맥스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게 좀 항공기사들한테는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사고 나서 지금까지 인증 여부가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거 좀 해결되면 그렇습니다. 뭐 비행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뭐 세계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밖에 없죠.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뭐 좀 호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두바이에서 에어쇼 하신 본 거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을 것 같은데 에어쇼 했는데 에어버스는 400대의 비행기를 팔았어요 이번에. 네. 보잉은 100대 적습니다만. 아, 그 사실 아, 옛날엔 바뀌었는데 반대였는데 이제 뭐. 근데 와, 했습니다만 산업군 얘기가 뭐냐면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 하는 좋은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한번 사보겠습니다. 예. 일단. 예. 좀 보잉 보면서 신뢰를 쌓는 거는 몇십 년이 걸리지만 정말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이구나. 그렇죠. 어떻게 세계적인 비행사 보잉의 비행기를 위험하다고 못 살 날이 거기다가 또 지금도 그 보잉의 주주분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네. 워낙 많이 물려 있고 제가 보기에 지금 한 2, 3년째 계속 탑 50에 올라와 있거든요. 보잉 주주분들이. 그래서 좀 약간 반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은 2%밖에 반등 못합니다만 이런 거. 제가 또 한 가지 가져온 일이 뭐냐면 이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월봉은 고점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450이었어요. 반토막이네요. 지금 그렇죠. 반토막 난 거죠. 네. 아직 올라갈 지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까 했던 그 기사가 중요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냐. 그것도 있지만 최근에 한번 이 표를 보시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좋아요. 이 보라색이 뭐냐면 목표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인데 이 검은색이 주가고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JP와 체이스도 목표 주가 올리고 웰스파가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다이버스가 나올 때 보통 목표 주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주가는 빠졌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여행에 대해서 재개될 듯 말 듯 안 됩니다. 그거 아시죠? 요즘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터지는 거. 네. 우리나라 3천 명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3천 명 우리나라 넘었습니까? 지금? 예, 3천 명 넘고 뭐 중환자도 막 500명 되고 지금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죠, 그럼? 그래도 사실 위드 코로나 할 때 위드 코로나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않네요. 아직은 좀 뭐 버티는 게 아닌가. 예. 지금 그 혹시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나왔고 그 독일을 강타하고 있다. 사체 웨이브가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고 영국 지금 영국은 좀 나아졌지만 각지에서 지금 막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겨울 되면 이게 더 실내 생활도 많을 거고 더 크나 커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운데 그러니까 지금 여행관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 것도 그런 관련한 걸로 보이는데 큰일 났 3천 명이요? 너무 심한데요? 이게 백신을 맞는다 그래도 전 국민이 다 이 뜻을 갖춰서 맞는 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또 백신 안 맞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 500만 명. 예, 그런 분들의 비중이 뭐 세계 모든 나라에 다 몇십 프로씩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까지 해서 전체가 뭐 집단 방역으로 가려면은 결국에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만난 전문가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걸릴 사람들이 걸려야 이 어차피 집단 면역이 되는 건데 이거를 넓게 뭐 몇 년에 걸쳐서 예를 들면 뭐 100만 명이 걸려야 된다면 매년 뭐 10년에 걸쳐서 10만씩 걸리게 할 건지 이게 압축해서 좀 많이 걸리게 할 건지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단기간에 좀 폭증이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좀 현재까지는 뭐 정부도 그렇고 뭐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 뭐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행 관련주들이 리오프닝이 될까 말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 급등락이 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이게 폭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까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저는 한국 3천 명이 넘은지 몰랐거든요. 뭐 이제 넘죠. 네,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또 관심이 좀 멀어지셨더라고요. 그 확진 예, 대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P에서 이게 헝다에 대한 파산 가능성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서 볼 필요 없습니다. 딱 이 세 가지 이유거든요. 집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 본연의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네네. 이에 부채 상황 가능성이 희박하다.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대 고비가 언제 많을 것이냐. 내년 3, 4월이라고 얘기했는데 3, 4월 대 35억 달러의 부채 상환이 예정돼 있답니다. 한 4조 원.
네. 엄청나 큰 금액이죠. 이걸 갚을지 말지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어제도 사실은 한 2억 달러 정도의 부채를 상환한다는 소식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지금 그 정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조단이 어떤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갖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헝다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 초에 15달러, 뭐 16달러 보였던 게 2달러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어쨌거나 지금 S&P의 어떤 얘기를 든다 그러면 이미 파산한 게 상태가 아닌가. 근데 아까 네. 보이는 것처럼 끝까지 그를 따오면 얘들이 파산을 바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상당히 이 헝다에서 부정적으로 기사 썼기 때문에. 혹시 뭐 저희가 물론 이제 헝다를 참고할 만한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거 터지면 조금 미국에 영향이 있겠죠. 네. 미국보다 대한민국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발이 없겠죠. 없는 나라 또 중국과 네, 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헝다 조금 바람 빼듯이 슬쩍슬쩍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시장이 예. 한국 시장이 그 중국을 많이 따라갑니까? 동조화가 됩니까? 요즘엔 동조화가 좀 많이 흩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에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좀 중국 시장하고 좀 동일치하는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렇군요. 좀 많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우울한 소식이었는데 여러분들 우울한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 예, 예. 아니 지금 그 정리할까요? 아니요. 또 뭐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거 예. 지금 겨울에 지금 트러블이 생기고 있다 이건데요. 예. 오스트리아도 지금 급증하고 있고 독일도 급증하고 있고 EU도 급증하고 코로나죠? 있고 예, 코로나. 예. 영국은 좀 나아진 약간의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한데 예, 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폭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어려워지고 이거 바로 오늘 기사입니다.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어웨이 ETF 여행 관련 ETF가 세상에 7영업일 동안에 6일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올라도 현차는데 예, 그렇죠. 코로나 무슨 때문에 뭐,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부킹홀딩스에 여행이 꽉 차 있다. 에어비앤비 방을 못 구한다.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제주도 비행값이 뭐 폭등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일부는 일부지만 영국도 그렇고 일부 뭐 그 유럽 국가에 막 다시 다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약간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폭증을 하면 사실은 이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그렇습니다. 게 있기 때문에 예, 또 어느 정도 닫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여러분도 아마 예. 최근에 여행 관련 좀 안 보실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쁘고요. 그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분위기 바꿔서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예. 1997년에 100에서 출발해서 100에서 출발합니다. 100이 기준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여주는 표인데요. 주택은 32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중고차는 190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집보다 차에 사는 게 자는 게 낫지 않을까? 왜죠? 예. 아니 차가 싸니까요. 아 차가 싸다고요? 중고차가 싸니까. 예. 아 제가 이거 예, 왜 가져왔냐면 요즘 젊은층들의 하나의 좀 이렇게 트렌드가 내가 집은 없지만 차는 좋은 걸 끌어야겠다. 네.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외제차라든지. 그래서 그 차를 사시면 이게 참 생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예. 내가 물어봤더니 아 그냥 차에서 잡기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셔갖고 그건 네. 아마 부사장님 그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네. 차는 무리하면 살 수 있는데 집은 이미 무리해도 못 사거든요. 아 그러네요. 저거는 어차피 못 사니까. 그러네요. 이거라도 뭐 이게 올라온 폭이 얘기죠.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올라온 폭 320이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너 왜 집 안 사 그러면은 가끔 그 생각합니다. 아니 뭐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살아? 아 이거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집 문제는 예. 우리 또 이진우 프로가 예. 많이 알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모셔갖고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방금 전에 그 차트에서 정확하게 참 마음 아픈 네. 차트입니다. 제가 네. 97학번이거든요. 아 97학번입니까? 예, 그때 97년도부터 저기 시작했네요. 저때 샀으면 아닙니다. 예. 그럼 아직 40대 초반이시네요. 네. 아니 무슨 말씀? 97 연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그 시장에 대한 약간의 의아한 것만 오늘 되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의아했는데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200일 이평선 위에 종목이 몇 개 종목이 포함돼 위치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76% 종목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빨간색 지수거든요. 네.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 더 많은 종목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오타네요. 오타입니다. 오타. 이게 오타고요. 이게 한 50%. 그러니까 76이 아니죠? 예, 76이 아닙니다. 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장이 올라오면 202평선에 많은 종목 위치해야 되는데 이게 76이고요. 떨어진 거거든요. 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202평선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죠. 첫 번째 그거였고요. 두 번째
신고가 기록한 종목이 13%입니다. 네. 근데 최초에는 40%였거든요. 근데 점점 장을 올라가는데 신고가 종목이 점점 줄고 있어요. 네. 이건 왜 그럴까요? 가는 놈만 간다는 거잖아요. 아, 정답입니다. 예. 예, 정답. 예, 예.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너무 편식이 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고맙다, 감사하다, 커피 사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얘기했던 뭐 반대편의 종목들, 스펙이라든지 신규 상장 종목들은 어렵죠.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올해 연준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121%, 네. 알파벳 68%, AMD가 65%, MS가 52%, 예. 테슬라 54%, 넷플릭스 28%, S&P 500 이긴 종목 이런 겁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시장의 거의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질래 빠질 수가 없는 거고 이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많은 종목들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빠져도 시장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좀 편식이 심한 시장의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앞에 있는 엔비디아 꼭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아니 120% 예,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평잔 그 수익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아마존만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뭐라 네. 얘기 안 하시겠습니다. 어제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제가 다 고른 게 또 네. 그러네요. 아마존은 오늘 아마도 네. 아마도 한 글렀습니까? 올해 연중으로 예, 예. 한 8% 올라왔을 겁니다. 10% 미만이죠. 예, 예.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였습니다. 올해 YTD로. 그런데 예, 예. 요즘에 가장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마존이기 때문에 네, 네. 조만간 뭐 올라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해 보실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편식이 예. 심한 시장이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셨죠. 뭐 가는 돈만 간다? 아까 직접. 저건 나라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미국만 가잖아요. 그러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가는 저게 글로벌 이렇게 뭐 디지털 시대가 되고 기술 시대가 되니까 1등이 점점 빵빵하게 뭐 네. 3천조 이렇게 커지고 나머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 국내 주식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올라가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으면 보통 올라가는 거 팔고 떨어지는 거 장기 보유하거든요. 네. 그건 아니다. 네. 미국 절대 요즘은 반대의 네.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예, 예. 강조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돼 끝났습니다. 아, 저희 그 보여주셔야죠. 아니 뭐 시세표, 괜찮습니까? 예예. 예. 네,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예, 예. 아, 괜찮다고 하면 제가 키려고 했어요. 아유, 예, 예.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이제 조금 바쁘시거나 그러면 이제 아니요, 저는 안 바쁩니다. 그리고 핀비지 사이트가 예, 예. 사실 오기 전까지 한 시간 전까지도 먹통이었어요, 먹통. 아,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좀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저희가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로그인 해야지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럴 때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유튜버 다 되셨습니다. 네. 아니 예. 그거 해야죠. 예예예. 예, 예. 제가 이제 요즘에 약간 뮤즈미 구독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예. 욕심이 생겼어요. 거의 욕심이. 어유 네. 이제 3프로 TV 좋아요 구독이 아니라 뮤즈미 좋아요 구독으로. 아 3프로 해주시고요. 예, 예. 제가 이제 3년 뒤에 180만 유튜버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3주 뒤 아니시고요? 아, 3개월이나 예, 예. 3년 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실시간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뭐 일단은 엔비디아가 가장 파란 예, 녹색을 보여주고 여기 저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의외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옆에 있는 친구 AMD도 같이 올라갑니다 요즘에. 네. 친구야 친구. 왜냐면 이제 메타버스 묶여 있기 때문에 예.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스코는 오늘 빠지고 있는데 전망치를 하향하는 바람에 빠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엔비디아가 장을 이끌 걸로 보이니까 오늘은 약간 나스닥이 좀 강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뭐 중요한 개선 없어갖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테슬라도 뭐 강세를 또 보이고 있네요. 예. 테슬라는 아니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막 욕할 때는 언제고 다시 그냥 의무수적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게요. 여기서 일단 뭐 어떤 분들이 뭐 팔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하시는데 파는 분들은 좀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습 보여줘가 갑자기 네.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얘기합니다. 미국은 좀 장기 투자하시길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주식 MC다 장우석 부사장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뉴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뉴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